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오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워런 버핏 명언과 피터 린치 명언을 보면서 지금 현재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지 참고해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률과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를 한 이제 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연평균 투자 수익률 1965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은 이제 10.2% 정도 이제 상승률이 나왔고요. 연평균 버크셔 해서웨이는 20%의 상승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총 투자 수익률을 볼때 1964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은 23,454%, 지금 현재 이 복리의 마법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는 281만 526%, 이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략적으로 이제 1964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본격 경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블랙 먼데이, 뉴욕 주가가 대폭락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IT 거품이 꺼지고, 그다음 9.11 테러 등이 나오는 등 이런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한 번에 큰 폭락 등을 맞이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장기 투자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로 직접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연평균, 연준도 지금 예상하는 게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을 2% 정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 정도 목표다라고 보시면 화폐의 가치는 결국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등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만 최종적으로는 살아남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현금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미래의 현금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의 가치는 하락되고 자산은 하락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다른 어느 신흥 국가나 이제 한국 주식 등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워런 버핏에 대한 투자 명언들을 보면, 이 독점력을 구축했는지 여부가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열쇠가 된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된다. 테슬라의 전기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 이 독점력을 구축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EPS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평범한 지능을 갖추고 있다면 조바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조바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에 부딪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명언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이제 조바심을 많이 내는 경우, 혹시라도 이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조바심으로 인해서 이 마이너스를 회복해야겠다라는 이제 조바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나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그리고 또는 더 위험한 종목에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꼭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우리는 수익을 재투자해 늘어난 자본으로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결국은 이 재투자,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지금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액티비전을 이제 새로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예측을 무시를 할 것이다. 이들은 투자자와 사업가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값비싼 요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 확대, 두 번의 오일 쇼크, 대통령 사임, 소련 해체, 다우지수의 508포인트의 폭락 등을 30년 전에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경제 상황, 그리고 주가의 하락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무시를 하고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는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이 명언이 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공포지수 굉장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공포지수만 보더라도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17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20 이하에 내려온다면 굉장히 적절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현재 이제 러시아 침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관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좋은 찬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식시장 자체가 거품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명언을 보면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에너지 같은 종목이 전쟁으로 인해서 8배 정도 지금 최근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에 이제 너무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서 투자하는 것은 언젠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저는 급등하는 종목, 100% 이상씩 급등하는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 참을성을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국은 장기 투자가 이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능력 범위 안에서 있는 기업만 평가할 수 있다면 능력 범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인의 이제 능력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은 여러 가지 지적 수단을 발전시켜 왔지만 감정과 심리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패닉셀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이런 감정과 심리를 컨트롤하고 멘탈을 부여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의 성공은 비밀 공식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각 종목과 주식시장의 가격이 보내는 신호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식시장의 전염성 강한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훌륭한 판단력을 갖춘 투자자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지금 현재 저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제 명언들을 기억을 하셔서 꼭 성공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피터 린치의 주식 명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결국은 이 추가 하락이 지금 현재 두려워 지금 시점에, 지금 현재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매수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사 소식들을 보면 비관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을 무시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508포인트가 하락하든 108포인트가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할 것이다. 각각의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에 가져가는 기업들 정말 우수한 기업인지 열등한 기업인지 잘 판단을 하시고 혹시라도 저에게 이제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터 린치 주식 명언,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약세론이 항상 지성적으로 들린다.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내던지기 위한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고 너무 이제 바깥 노이즈, 외부적인 노이즈에 너무 노출되지 않고 언제나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피터 린치의 주식 명언과 이 워런 버핏의 주식 명언을 보면서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히나 S&P500의 수익률을 보시고 장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상태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꼭 이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장기 투자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꾸준히 투자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 뭐 10년 후, 20년 후에 큰 이제 자산가, 주식 자산가를 주식 자산가로 거듭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로였습니다.